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 씨는 청와대의 지시로 관제 시위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현안의 집회 현장에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어버이연합을 한 달 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나온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지시 받으신 거 맞으세요? 지시 받으신 거 없어요? 지시 맞으세요? 검찰은 추 씨를 상대로 관제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과 협의 내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씨는 허현준 행정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집회 참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씨는 전국 경제인연합으로부터 10년 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단체 활동비로 썼다는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료 급식에 썼을 뿐 단체 활동비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직 추 씨와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청와대 행정관과 전경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